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찬란하게 아이템 재련하기로 가보겠습니다. 아, 딴 걸로 걸렸네. 이게 근처에 깃발 주는 거 공속이랑 최대 체력 그거 나왔네요. 오, 찬란한 아이템 무작위 획득하면은 좋지. 야, 레넥톤 왜 이래 이거. 아무튼 찬란한 아이템 굴려가지고 그럼 원하는 거를 뽑아볼까요? 계속 굴릴게요 이거는. 아, 근데 레넥톤이 진짜 많이 나왔다. 그쵸? 봉어가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좀 참읍시다. 그냥 급할 게 없죠. 어차피 뭐 연승 중도 아니고 심지어 이길 것 같아 이성이 두 마리라서. 사실 황금 티켓 아까 나왔잖아요. 플레 증강체로 황금 티켓 리롤 덱을 갈 거기 때문에 황금 티켓으로 가도 상관은 없긴 한데 그냥 가도록 할게요. 판도라로. 제가 또 이제 유튜브 영상 찍는 사람으로서 이제 극한의 삼신기충이기 때문에 딱 이제 이쁘게 아이템 3개 주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되게 선호를 하기 때문에 제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난동꾼 유닛들 나오는 거를 하나씩 집어가줘야 되거든요. 되게 쉬워요. 그냥 난동꾼만 모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덱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도 좋고 굉장히 좀 추천하는 덱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아, 찬란한 도장. 찬란한 도장 갈까 그냥? 레넥톤 삼성각 보이잖아요 지금. 한 마리 남았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레넥톤 찬란한 도장 주는 거. 오, 여기 딱 괜찮게 공어 뽑았네. 복공도 하나 킵해놓고. 야, 프렐류드 상징 두 개를 뽑아온 거야 여기는? 야,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프렐류드 상징을 두 개를 그냥 초반에 그냥 운으로 뽑은 거 같은데. 그쵸? 이게 초반에는 시너지가 몇 개 없으니까 그냥 순수하게 그냥 무작위로 뽑아서 프렐류드 두 개 나온 거 같은데. 어휴, 좀 쉽지 않은 건데. 아, 공허 왕관? 공허 왕관을 갈까? 상징을 그러면은 이거를 누구한테 줄까 하나? 일부 카사딘도 한번 갈라야 되긴 합니다. 난동꾼이 하나가 없어가지고 넣어줄 애가 없네요. 난동꾼 있으면 말자 빼고 사난동꾼 받으면서 쓸 텐데 당장에 할 게 없어가지고 일단은 요렇게 갈게요. 아무튼 이게 지금 렉사이를 메인으로 쓰는 덱이거든요? 렉사이 메인 덱이라고 보시면은 되고 원래는 육난동꾼을 가는데 이거 공어 상징이 나오면은 팔공어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냥 팔공어 갈까? 팔공어 렉사이 덱으로 갈까요? 그냥 차라리? 계획을 전면 수정해가지고 이렇게 렉사이 페어 나이스. 팔공어 렉사이 덱으로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어, 여기 이성작 잘 됐다. 근데 이성작은 잘 됐는데 별로 무섭진 않아요 조합이. 아니 좀 무서운데요? 잠깐만 왜 이렇게 세냐 이거 잠깐만. 아니 3 아이오니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세지?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센 거야 이거? 아니 잠깐만 이거 졌는데? 야! 아니 별로 무섭지 않다니까 지면 어떡해? 아니 졌네? 별거 없어 보였는데 왜 저렇게 세냐 저거? 난동꾼 나왔네요. 이러면은 공어 얘한테 주고 사난동꾼으로 받을게요. 카사딘을 지금 빼버리고 딴 거결에 피바라기 이렇게 가고 이거 주로승 굴릴게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거결이랑 피바라기 이렇게 투템은 고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야 이거는. 아, 36 경험치. 어, 여기도 만만치 않겠다. 나중에 사코 많이 쏟아지겠는데. 아무튼 거결이랑 피바라기 이렇게 두 개가 고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필수템. 이제 세 번째 자리에 뭐 수은을 갈 수도 있고 근거리 유닛이니까 뭐 정손 같은 것도 괜찮고 쌍거결을 가기도 합니다. 저는 쌍거결로 왔어요. 아이템이 거결 쪽으로 보여가지고 쌍거결 피바라기로 가려고 왔습니다. 저는 렉사이. 아, 레넥톤 삼성 붙었네.
모렐로는 하나 그냥 이거 만들 생각하고 피바라기 하나 넣어주고 렉사이는 풀템 끝났네요. 이거 솔직히 리롤 쳐가지고 렉사이 2성 붙여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어차피 8공허 가기로 했으니까 벨베스 찾게 팔렙 가서 리롤 칠게요. 팔렙 가서 어차피 렉사이 3성은 볼 건데 이게 언제 7렙 리롤이나 어차피 8렙 리롤이나 3코 확률은 똑같아가지고 지금 체력이 많잖아요. 지금 2등일 정도로 체력이 많기 때문에 조금 좀 땡기문서 가도 될 것 같아요. 어, 레넥톤 왜 이렇게 세냐 이거. 야 삼성 찬란한템 아이템 두 개 들어가니까 레넥톤 삼성이니까 어, 레넥톤 왜 이렇게 세냐 이거. 아 빠른 판단 이거 괜찮긴 한데 안 할래요. 어? 찬란한 도장 하나 더 얻는다고? 일단 이거 굴려봐. 아 헤지펀드? 아 잠깐만 헤지펀드? 아 난 모르겠다 헤지펀드가. 아 나 헤지펀드는 못 참지. 모렐로랑 지팡이 하나 넣어놓고 헤지펀드 갑시다. 팔렙 갈게요. 이러면은 팔렙도 금방 가겠다. 헤지펀드로 돈 많으니까 그쵸? 팔렙에 금방 가겠네 이거. 한 뭐 초밥집 갔다 올 때쯤이면 팔레벨 되겠는데? 100원 이자를 받기 때문에 확실히 근데 렉사이가 1성이라서 되게 쉽게 녹아버리긴 하네요. 그쵸? 네. 와 여기 왜 이렇게 잘 떴냐? 7레벨인데 크산테가 있네? 어! 벨베스! 나왔다! 야 이거 제발 벨베스 좀 주문 안 될까? 제발? 됐어! 야 이제 그럼 카이사만 찾으면 바로 805 되네요. 나이스. 아 카사딘 찾아야 되는구나. 카사딘이 안 나왔네 참. 구인수 하나 갈게요. 이렇게 8레벨 됐고 605 일단 받아주고요. 급할 게 없기 때문에 천천히 가겠습니다. 백힘 리롤 하겠습니다. 헤지펀드 사용하면서 마지막 템은 대천사 줄 거예요. 이거 다 카이사 템이거든요. 구인수 모렐로 대천사 카이사 템 갈 거고 뭐 남는 템은 저기 저 누구야 벨베스 줄 것 같긴 한데 벨베스가 애초에 남는 템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이케아 템 완품 템 하나 두 개 정도. 어이씨 왜 이렇게 세냐 여기. 아이고 레넥톤이 좀 도네요. 야 이거 크산테가 날려보내면은 아 근데 크산테 죽겠다. 아쉽다 이거. 갈리오 날려보내면은 대박인데. 어? 아 까비 못 날려보냈네. 그래도 이겼으니까 됐어요. 어 소나 저거 끊어야 되는데. 소나 너무 아픈데. 그렇지 소나 끊어주고 나이스. 오케이 그래도 피관리 4스테이지는 내내 퐁당퐁당 했네요. 어 대천사까지 나이스 다 나왔어. 야 이거 카이사 하나만. 아이 미친 게임 진짜 더럽게 안 붙네. 카이사 나왔다. 아 너무 안 뜨잖아 인간적으로. 아 잠깐만 레넥톤을 팔아야겠는데요? 공허 상징을 줄 레가 없는데? 아이 미친. 야 찬란한 도장 벨벳에 해라 그럼 차라리. 아니 어이가 없네? 아니 뭐 할 게 없잖아. 아이 삼성 레넥톤을 팔아야 되네? 그러면은 차라리 밤끝 넣어놓고 크산테를 쓸 생각하자. 나중에 밤끝 블루 크산테 생각합시다. 9레벨에 9레벨에 갈 수 있을래나 모르겠는데 어 805 가니까 확실히 세졌죠. 근데 아무튼 아니 애초에 9레벨 못 갈 것 같은데? 렉사이가 인제 2성인데? 인간적으로 너무 안 떴어요. 렉사이 4마리만 더 찾으면 되잖아. 이런 애들은 짜잘한 애들은 필요 없는 애들이고 아무튼 카이사도 2성이고 풀템 들어간 카이사 2성이라서 굉장히 세고 이거 벨 저거 누구야 아 렉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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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거 얘는 스킬이 트루 데미지란 말이 그래서 죽었어요. 네 죽어버렸네. 아니 아무튼 트루 데미지라서 방어력이 상관이 없기 무시하고 그냥 뚫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는 거. 어 렉사이 이거 4마리만 찾으면 되는데 솔직히 이거 충분히 뜰만 하지 않나? 야 이거 공허 크산테로 가자 그냥. 이거 8레벨로 끝낼 생각하고 크산테 쓰자. 이거 어차피 산한동꾼 안 돼 이런 느낌으로 가자. 그쵸 이게 조금 더 나보이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딱 가주는 거지. 뭐 9레벨 간다고 치면 하이머딘 거나 하나 넣어주고. 그렇지 어차피 밤끝에 블루 주면은 아이템 한 칸 비니까 공허를 그냥 크산테를 줘버리는 거죠. 이겼고요. 들어가시고요.
앞라인 구원 같은 거나 하나 주고 싶은데 이거 굴려가지고 구원을 먹을 수 있을래 나는 모르겠네. 아 여기 너 만났구나. 오케이 또 제가 한 명 저 하늘나라로 보내겠네요. 저승사자야 거의 뭐 지금 막 몇 턴 연속으로 지금 내가 계속 죽이는지 모르겠네. 애들 여기 죽었네요 그쵸? 들어가시고요. 내가 다 죽이는 것 같아. 어? 야 렉사이 왜 이래. 회전초밥처럼 저기 서있어. 왜 저래 저거. 렉사이가 좀 안뜨네요. 좋아요. 여기도 또 내 손으로 보내겠는데? 야 지금 몇 턴 연속이야. 다 죽이고 있어 내가 지금. 아유 렉사이가 이성이라서 죽어버렸구나. 괜찮아요. 그렇지 들어가시고요. 어 구원 나 딱 간다고 했는데 구원 나왔다. 자 렉사이 삼성 띄웁시다. 그러지 아이씨 뭐야 벨코지잖아. 아니 렉사이 하나만. 아 진짜 왜 그래. 그렇지 됐어. 오코 뭐 이성이나 볼까? 사이사 걸르고 어차피 삼성 안돼. 아 안 떴네요 까비. 구원 얘도 구원 가야겠네. 대천사 벨 저거 하나 해라. 어차피 이번 턴이 마지막 턴이라서 다 그냥 해버렸습니다. 아무튼 삼성 저거 누구야 렉사이 굉장히 강하다는. 야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니 예 아이 좀 잘 못 싸웠네요. 네 아무튼 아 이게 그 공허 상징이 나와가지고 팔 공허를 하긴 했는데 뭐 도둑놈이래 나보고. 땡스. 오케이 아무튼 알아봤습니다. 렉사이 덱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육난동꾼을 가는 거예요. 원래는 305에 카이사랑 초가스랑 렉사이만 쓰고 305에다가 육난동꾼 가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렉사이 덱 알아봤어요. 좋아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